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신박한 묘수를 찾아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정호 PD고요. 네, 불기둥 AI 전문가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지금 저희는 이제 전주 목요일을 녹화하기 때문에 일단 CPI 발표 호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연달아서 지금 뭐 공매도 금지 그리고 이제 CPI 발표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에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이정수 전문가님은 시장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지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월요일 날에는 상담 방송을 나가고 아침 방송에서는 실전 매매 정수를 월화수목 금요일 날 나가고 있는데 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이제 주식을 해도 될 만하고 그러면 괜찮다. 원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2일 날 그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매매하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빨간색 넥타이를 대놓고 메고 온 것도 지지난주 월요일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장 느낌이에요. 상승장 느낌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아침 방송이나 또 공개 방송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방송 나가고 있을 때 그 주 25일 날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장으로 보셔도 될 만큼의 좋은 흐름이 좀 찾아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일본 시장 좀만 더 움직이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점가거든요.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핑계들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종목도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이번 주에 있을 25일에 있을 또 강연회에서도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알차게 일단은 장이 정말 좋아졌다.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이번 주 토요일이죠.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1시에 시작하니까요. 저희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불기둥 레이다 매번 이렇게 월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 지금 10가지 종목 정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방송 시간상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또 위지트라는 종목 한번 언급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코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랭킹 5 먼저 다섯 번째 종목 한번 보시죠.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네, 수요일 기준으로 한 10%의 강세를 보였던 우리 하나, 여기 화면 보시면 하나 솔루션이 한 장 초반에 10% 강세를 보이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하루 만에 조금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올랐던 이유들을 보니까, 일단 이날 CPI 발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 둔화 이슈로 조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비리에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있죠. 태양광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이 치킨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이 전투 속에서 아직까지도 넘어가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랭킹 4 화면으로 보시죠. 네, 위메이드가 갑자기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제가 이제 우리 불기둥레이다 첫 번째 방송이었나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시점에서는 위메이드가 살짝 리스크가 많아서 좀 보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화면 보시면 3분기 매출이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자 했더니 일단 위메이드가 원래 우리 위메이드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은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 하나로 지금 우려먹으면서 지금 버텨왔는데 근데 신작 게임이었던 나이트크로우가 의외의 선전을 벌이면서 판매금이 2천억을 돌파하고 또 매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메이드의 우리 기업 평가를 조금 이제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다 좋은데 항상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게 위믹스라고 이제 가상화폐죠. 원화거래소인 고팍스에 상장하는 이슈가 또 맞물리면서 상장하면 이제 또 연결 매출로 조금 기여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적에 그래서 좀 기대감으로 또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저 가상화폐가 항상 위메이드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위메이드 차트상 위치도 많이 하락했고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만 볼게요. 실적이 돌아섰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3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최대 실적 낸 농심 왜 떨어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라면으로도 사랑하는 기업 우리 농심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먹태깡을 히트치면서 또 실적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하지만은 주가는 실적 발표한 날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참 주식 어렵죠. 실적 잘해서 투자했더니 실적 좋게 나왔더니 8%가 떨어집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날 미스테리 어떡하지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래서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정 전문가님 같이 훌륭한 전문가님한테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심 왜 그럴까 이유를 억지로 한번 찾아봤더니 그동안 우리 농심이 주가 차트나 이런 실적 성장에 기여했던 글로벌 라면, 해외 매출이죠. 이 부분이 살짝 둔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증권사랑 언론사들이 그나마 이유를 찾은 이유가 이겁니다. 해외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됐다. 그래서 농심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농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우리 이정 전문가님도 항상 하는 말인데 주식은요 선반영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선반영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그 호재도 뭔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농심은 홍여나 이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농심이란 기업은 실적이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의 수요 매출이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요즘 최근에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신라면이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도 최근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장기 투자하시는 관점, 농심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좀 그런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왜냐? 조금 음봉이,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신규 접근하시는 분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2위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파도 끝이 없는 우리 파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렇게 이제 상장되는 우리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술 특례 상장이 조금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조금 뻥튀기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우리 파도가 지금 뻥튀기 논란이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의 가치를 너무 우리가 안 보고 상장시키는 거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이 파도 기업으로 인해서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금감원도 파도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도
11%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왜 올랐을까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조금 접근하신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파도에 대해서. 근데 자 파도 지금 3분기 매출 발표했는데 97.6%를 하락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IPO 당시에 파도가 받았던 그 실적 있죠. 작년도 실적이었는데 그거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매출을 보면은 거의 매출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설마 기업 상장해놓고 상장 폐지는 시키겠어? 그래도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반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내 소중한 자산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도에 대한 이 점검을 금감원에서도 조금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영풍재지나 키움증권의 그 상황으로 봐도 이제 이 금감원이라는 곳에서 뭔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주셔야 우리 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또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이번 파도로 인해서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분야죠. 그날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분야고 그 팹리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나쁘진 않지만 기업 가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랭킹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카카오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오너 리스크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하이보하고 SM 인수전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도 카카오를 했었는데 그날 기준으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 권역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이건 합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카카오 그룹을 다시 쇄신시키겠다.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적도 선방을 했고 다 좋은데요. 그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단기적으로 카카오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 있지만 이 회사의 불확실성, 오너 리스크는 아직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짧은 기간에 카카오로 큰 수익을 내볼까? 이번에 반등 나온다고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다만 카카오의 이 기업의 가치는 훼손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카카오를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까지는 카카오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국민주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바닥 권역에서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카카오 같은 게 더 이상은 이제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하게 좀 들고 있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배신하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카카오를 살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어차피 IT 기업이잖아요. LG전자 이번에 LG 이번에 우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LG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이 바닥에 있는 거라면 근데 카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카카오가 너무 안 가니까 혹은 이제 반등 주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더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둥 AI 레이더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받으시려면 빨리빨리 들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QR코드로 사진 찍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기둥 AI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들 소개시켜주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정우 전문가님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의 일단 수익률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탑5고요. 일단 이랜시스는 여전히 1등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때 우리가 소개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상승률 102.14%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진바이오팜은 방송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3주차 됐을 때 2위를 석권하는 우리 또 대단한 종목이고요. 체시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10월 12일에 얘기했던 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제가 계속 미련이 남습니다. 자리대가 저번 주에도 우리 이정 전문가님한테 화천기계는 자리대가 아직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화천기계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10월 12일에 불기둥 AI 레이더의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도 일단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 바닥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것도 좋긴 좋지만 바닥에 있는 건 잘 안 가잖아요. 잘 안 가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모르지. 사실 웅지는 사실 약간 바닥에 있는 애였는데 한 달 정도 움직이니까 52% 올라왔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웅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거 저번 주에 매수하셨더라도 오늘 그렇죠.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바닥주들은.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일단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종목을 10개 중에 주면은 이게 모두 다 거래가 실려 있는 걸 다 주고 싶은데 그게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웅진처럼 거래가 실리면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재밌는 게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좀 떠 있는 상태에서도 얘기했어도 그렇죠. 지금 일단 당장 또 최고 5,88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조금 늦게 샀다 하더라도 11%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1%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지. 예, 이게 떠 있는 종목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내일 20% 30%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지금.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뭐 비트코인이 또 5천만 원 또 돌파했다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코인 차트들 봤는데 다들 거의 뭐 불나방처럼 다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 이슈에 더 강하게 움직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어쨌든 뭐 나중에 더 보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봤었던 종목들을 몇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0월 12일 날에 들었던 종목이 진짜로 잘 갔네요. 자, 전진바이오팜. 물론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난 건 이랜시스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두 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온 수익률들인데 일단 이게 움직임들이 빠릅니다. 바닥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진바이오팜도 슉 하고 올라갔다가 이때 당시 이렇게 돼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데요. 이 바이오 관련주도 이게 이제 또 돼지열병 관련주란 말이에요. 또 겨울 되면은 조류독감. 돼지열병 그 외에서도 사람도 걸리는 것들 뭐 지금 뭐 독감 저도 지금 목이 좀 칼칼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코로나 또 다시 뭐 유행한다 얘기 나오죠. 그래갖고 뭐 산소 마스크 관련주들 뭐 최근에 급등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고 뭐 중국에서 무슨 폐렴 그것도 뭐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겨울철만 되면 항상 질병들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막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기가 좋은데 전진바이오팜은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 겨울 그다음에 내년 뭐 1월달 2월달도 계속 겨울 추운 겨울 동안에서 다시 시세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 이게 떠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올 겨울에 이제 또 다시 돼지열병 이슈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들은 또 한 번 더 강하게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걔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자동차도 움직이면 좋고요. 조선주도 움직이면 좋고요. 반도체는 더 좋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도 이제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공매도를 이길 수 있으면 가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에코프로 150만 원은 아직 모르겠는데 모르죠. 근데 공매도를 진짜 상환 기간을 정비해가지고 6개월 만든다 그러면 150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에코프로에 대한 나는 우리 전문가님 말만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상환 기간이 정해지면서 저도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위험한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할 거면 아까 얘기했었던 제약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등등의 다른 쪽을 보면 되는데 전진바이오팜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테마가 불면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체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라도 엮였는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싫어해서 정치 테마주 얘기는 안 할게요. 어제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요즘에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 동물 백신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야 거래를 보니까 뭐 선수들은 여기 달라붙었나 봐요. 오히려 전문가인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늦게 보신 분들이 더 만약에 사셨다면 더 싸게? 더 싸게 사셨을 것 같아요. 10월 12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 가격이나 요 가격이나 오늘 기준으로 또 이것도 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최고가를 갔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뭐 더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이게 작전주입니다. 이게 작전주 세력주예요, 이게. 이게 작전주 세력주 패턴인데 이런 게 또 크게 갑니다. 또 정치 테마도 엮여갖고 이게 이제 제가 벌써 전문가님하고 이 개발하신 불기둥 AI 레이더로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종목들이 탄력을 받으면 매섭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걸 정말 잘 보신 게 제가 이 불기둥 AI 레이더 이 검색식으로 뽑아 만든 이 검색식은 그러니까 일단 끼가 없으면 고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50% 박살날 것만 박살날 거지 올라갈 때는 50%, 100% 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어야 됩니다. 달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서 넘어지면은 막 뼈도 부러지고 막 머리도 깨지고 막 그러지만 올라갈 때는 달릴 때는 또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인데 시장이 안 좋거나 위험할 때에서는 급락하기 바쁘니까 위험하지만 지금은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서 급락의 가능성은 작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그런 장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딱 어차피 지금에서 1월 여기서 공략하는 게 아니니까 패턴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10개 종목을 주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찝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찝어가지고 하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픽 1번, 2번, 3번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궁금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나중에 사람들이 더더더 많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랜덤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게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지 않나 봐요. 어쨌든 체시스 좋아 보여요. 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화천기계 궁금합니다. 화천기계. 화천기계. 왠지 체시스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방송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차트가 모양이 자 길게 보니까요. 거래도 괜찮고요. 이걸 이제 수렴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모인 다음에 이게 장이 이렇게 좋을 때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를 수도 있는데 힘점이 모인 다음에 이게 폭발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2의 체시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률은 지금 55%인데 지금 제가 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장세가 빠르게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작전주 세력주들이 이제 활기를 쳐요. 거기다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환 기간을 줄이거나 뭐 그게 쉽진 않겠지만 뭐 그런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지수 꽉꽉 묶어놨던 거 빵 하고 뚫리겠죠 위가. 그러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 실렸던 애들은 이제 작전하던 애들은 세력주들은 다들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든 말든
얘는 여기에서 더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트 잘 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제일 좋고 뭐 안 줄 것 같으면 뭐 쫓아가도 저는 뭘 하진 않겠습니다만 손절은 잘 해야 돼요. 손절은 이렇게 추세 저점이 깨지거나 전저점이 깨질 때 아마 이 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9월 20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말씀하시는 순간 화천기계 최대 주주 소유 주식 수가 220만 주가 증가했답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실시간으로 지금 기사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방금 떴습니다. 아, 방금 떴어요? 34.53%에서 44.54%.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을 늘렸다는 얘기는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죠, 맞죠. 딱 그 얘기고. 그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를 많이 올려서 개인들한테 팔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거 그러니까 이 방송 여러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나중에서 이제 7,500원 만 원 가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막 좋다 막 여기저기서 기사가 막 나올 겁니다. 그 속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지금 막 급등해서 영풍 제주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폭탄 매도가 나온 거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뭐 더 간다 그러다가 지금 다들 물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할 때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덤비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런 뉴스들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다라든지 아니면 회사 관계자 뭐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든지 그 뭐가 좋으니까 샀겠죠,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위치가 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미끼일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했는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미끼를 던져놓고 물리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아직 바닥에서 뭐 아주 많이 간 건 아니니까 이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때 조심하시고 뭐 그리고 지금 위치도 쫓아가지도 말고요. 조정받으면은 뭐냐 그 대표가 지분 늘린 것보다는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웅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10월 12일 날 근데 이게 움직인 게 이제 막 움직였어요. 움직인 이유가 무슨 2차전지 사업 어쩌고저쩌고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던데 자 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2차전지 사업을 진출했답니다. 진출하다 무슨 기업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2차전지 업체 인수 우선 협상자 대상 뭐 선정에 급등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를 알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월 12일이면 이날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죠. 그래서 얘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거래가 갑자기 실렸으니까. 거래가 없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뭐 더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관심이 없었을 텐데 거래가 실리니까 바닥에서 오랜만에 움직인. 오랜만에 움직여서 이거 뭐가 그래도 조금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바닥주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걸린 거거든요. 한 달 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슈를 꺼내놓고 어제 상한가 오늘은 뭐 장중에 상한가는 아니어도 그 상한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29.4%. 그러니까 두 번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30%가 아닙니다. 거의 70%는 좀 안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30%의 누적에 또 30%이기 때문에 거의 7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여러분들 공략하라는 게 아니고 불기둥 A라이더에 뽑혔기 때문에 이날 기준으로 해서 12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요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52%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슈가 터지고 거래가 실리면 이렇게 한 번에 확 튀는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12일 날 뽑았던 것뿐이지 지금에서 이거는 쫓아가면 안 돼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 패턴들 있죠. 걔네들은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주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지만 이런 패턴들은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던져놓고 도망갈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작업해놓고 만들어놓은 애들은 꽤 그래도 버텨주는데 갑자기 튀게 되면 뉴스에 따라가면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었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우리실 투자일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네. 그래요. 우리 기술 투자하고 이제 위지트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주 바로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주 종목들 10개 뽑은 것 중에서 이제 가상 화폐 관련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둘 다 강하네요. 일단 강하고 일단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다라는 것도 뭐 그러니까 뽑혔죠. 만약 거래가 없이 계속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제 검색식에서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살짝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어서 조금 힘들게 하시긴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죠. 그때 애매모호하다고 걱정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이 또 나오고. 원래 테마주들은 시장이 좀 이상할 때 테마주들은 뭐 가야 되는 항상 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움직였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지금 시장이 또 테마 장세가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지수가 쉽게 꺾이질 않고 급락이 없어요. 일단 지수가 급락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5일선을 타고 계속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뭐라 않겠는데 쫓아갔다가 밀리면 거기서 이제 버티질 못합니다. 떠 있기 때문에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매하다가 고점에 있는 것들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렸다가 물론 물렸다가 또 다시 뭐 4,500원으로 마이너스 20% 찍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은 줄 수 있지만 그걸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면 되겠지만 뭐 없는 사람들은 뭐 기다리면 또 내려오면 공략하시면 되고 위지트도 비슷한데요. 위지트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가 이렇게 싸게 내려올 때가 이게 매수의 기회예요. 장대양봉의 기준이 있고 이렇게 내려올 때 샀으면 더 좋아죠. 그랬으면 수익은 더 컸을 겁니다. 27% 이렇게 됐을 텐데 마찬가지 또 밀리면 좀 저점 매수로 다시 공략해 보시면 되고. 네, 저번에 그리고 저번 주에 의료 AI 종목 두 종목 뷰노랑 루니 또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는데 어마어마한 표현이 맞을까? 그래도 일주일 만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주일 만에 저 정도면 큰 수익이에요. 엄청나죠. 왜냐면 5% 수익도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1년에 5%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은행 이자 정도니까. 그 당연한 건 당연한 얘기인데 하루에 5% 일주일에 5% 그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먹은 것도 거죠. 이것도 작은 수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뭐 15%나 올라갔고요. 뭐 강하게 지금 움직였는데. 일부러 지난주에서 이 두 종목을 좀 숨겨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의료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떠있다 보니까 아마 손이 잘 안 갈 텐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노,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렇게 잠깐만 움직여줘도 15%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움직였던 첫 번째 목표치는 70%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또 움직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70%가 또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되는 겁니다. 이종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오전 방송은요. 언제 하냐? 항상 오전 10시 실전 매매 정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가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 아까 리뷰해 주신 것 중에 체시스라든지 전진바이오팜, 뭐 웅진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좀 뭔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셨지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접근하신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빨리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불기둥 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종 전문가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종 전문가님 강연회도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 전문가님 또 연말 대비해서 좋은 말씀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또 어떠한 종목들이 또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달려볼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뽑는 종목들은 심심하게 안 움직이거나 그런 걸 아예 그냥 골라오질 않습니다. 갈 거면 화끈하게 가든가 박살날 거면 화끈하게 박살이 나든가.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박살나요. 테마주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장이 막 급락하고 막 미국 시장 막 10% 빠지고 막 코스피 막 10% 막 빠지고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개별주들은 대형주보다 두 배 더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급등하는 흐름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야말로 이렇게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의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종목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좋은 종목이 있고 좀 애매한 종목이 있고 이제 섞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요. 오늘 10개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도 한 5개 하다 말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이번 주 또 강연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시장과 그다음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빨리 갑니다. 움직임이 빨라요. 일단 요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는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들은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리노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특징이 이래야 돼요. 일단 거래가 실리고 최소한 이 흐름은 나와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말 그대로 불기둥이 생겼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뭐 이런 핀 제조 업체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번에 엔비디아가 H200인가 뭐 그런 이제 칩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최근에 거기에 엮였었던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칩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리노공업도 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이거 시가총액 이것도 꽤 큰 종목이에요. 2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요. 얘가 지금 차트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는 올라가고 싶다를 지금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실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눌릴 겁니다. 눌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눌릴 때 사면 되고 이거는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가벼운 종목 아닙니다. 요놈은 2조짜리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위지윅 스튜디오인데 엔터주 뭐 영상 컨텐츠 오징어 게임 이슈 이서부터는 상당히 위험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드래곤 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섹터에 있는 걔네들이 한 2년 동안 빠진 것 같아요. 느낌상 아마 정확하게는 한 1년 동안 빠진 것 같은데 계속 빠졌어요. 위직 스튜디오도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잠깐 한류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던 때가 이때인가요? 하여튼 그때서부터 내리 빠졌는데 이제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메타버스 이슈 그다음에 그 가상 현실 뭐 XR, VR 뭐 이제 거기 관련주 쪽인데요. 좋아하는 지금 흐름의 섹터는 아닙니다. 차라리 제약주가 좀 쉬울 것 같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차라리 카메라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뽑아놓은 이유는 그래도 뽑혔으니까 앞에서 강한 흐름들을 두 번을 보여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거래가 실렸죠. 근데 기가 외국인들이 샀네. 그러면 그동안 빠졌던 흐름에서 이제 되돌림 현상을 몇 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도 여기도 물린 애들도 이제 지겨울 거 아닙니까? 뭔가 한번 작전을 하든 세력들이 한번 뛰어올리든 뭔가 이슈를 가지고 아까 웅진처럼 뭔가 얘네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리려고.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혹시나 뭐 이런 데서 물려서 5천 원대에 물린 사람들은 추가하면서 물타기도 가능한 그런 자리대로 보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메디아나라는 종목인데요. 메디아나. 자, 의료기기 관련주 쪽입니다. 자, 차트가 좀 전에 봤었던 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잠 PD님한테 여쭤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위직 스튜디오랑? 위직 스튜디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네, 위직 스튜디오. 그래도 전문가님하고 네. 계속 방송에 몇 년.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아니, 지금 위직 스튜디오랑 네. 메디아나의 그러니까 제 객관적인 차이점은 네.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막 한번 바닥권에서 탈피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음흠. 메디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한번 돌파해놓고 움직이다가 이번에 좀 돌파를 해내는 모습 매물대를. 뭐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막 움직이는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거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누가 자꾸 여기서 이미 벌써 차트를 보면 오지랖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뭐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비속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막 정신없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들 정신없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뚫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 말이었죠. 박스권 뚫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길래.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되게 정신없게 개인 투자자들을 심란하게 만들었다가 이제는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아니 그동안에서 왜 이렇게 정신없게 했느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신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섹터는 의료기기고요. 이제 한번 뚫었기 때문에
우상방으로 이제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메디아나 이렇게. 맞죠. 메디아나가 이게 어떤 섹터냐면은 이제 예전에 산소 마스크 이슈 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 있을 때 그때 움직였던 건데 얘는 자동 심장 충격기 뭐 이런 이제 관련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인데 이제 코로나 그때 당시 있을 때 이제 산소 호흡기 뭐 그런 이슈 있을 때 이제 움직였던 애라. 근데 지금 이제 폐렴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독감, 뭐 폐렴,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래서 패턴이 좀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 6,500원이 안 깨지고 여기서 올릴 거냐,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갖고 또 올릴 거냐, 이거는 이제 세력들의 생각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메디아나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심장 충격기라든지 산소 마스크라든지 이런 관련주 다른 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얘가 무너지고 떨어지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바로미터로 쓰시면서 혹시나 얘가 강하게 움직이면 다른 의료 장비주들 그쪽에 관련된 애들 보시면 되니까 또 겨울철이고 딱 독감철이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때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달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세게 뽑았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 내어놔버렸어요. 근데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이름 자체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전문 업체.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도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얘는 에코프로 에코가 들어왔다고 해서 에코프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의 애들도 이중 바닥형을 그리니까 이제 반등을 주거나 버틸려는 흐름들이 강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에, 공매도가 정말 잡히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거 아직도 공매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환 기간도 여전히 무제한이고. 근데 요거를 다 잡으면 그럼 얘네들도 급등을 하겠죠. 근데 얘네들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전 관심이 없고요.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건 더 이상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을 안 하고 자동차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또 뭐가 가느냐? 뭐 성우아이텍, SL.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다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전에 메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없고 요기가 없고 여기서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요기 돌파하는 모양이었다면 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얘는 그러면은 저거네요. 위지 스튜디오와 메디아의 짬뽕 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보다는 얘가 낫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힌트를 드리고 자동차 부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오늘은 좀 친절하시네요. 장이 좋아서. 하나 피켜주시고. 근데 그거를 눈치채셨네요. 방금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제일 좋아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에코 플라스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또 우리 이정 전문가님 또 시장도 좋아지고 오늘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 오늘 AI 레이더 상태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항상 우리 이정 전문가님은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항상 방송하실 때 멘트에서 힌트가 나와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들어오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상승에서 또 재밌는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이정 전문가님 연말 대비해가지고 또 아주 좋은 강의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좋죠? 시장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그럼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라이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뽑혔던 종목 중에 라이콤이 있는데요. 좀 달라요. 앞선 친구들하고 많이 다르진 않은데요. 이 친구는 뭔가요? 짬뽕이 아니면? 짬뽕은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거래가 좀 들어와 있길래 이제 섹터가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도 작아요. 795억이니까.
세력들이 장난치기가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올리기가 좋은데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400조고 얘가 1000억이 안 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기업의 가치에 봤을 때에서 조단위 기업과 그 다음에 이런 동전주 내지는 뭐 1000원짜리 종목들은 이미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 종목은 올라갈 때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앞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2,250원짜리 종목이 4,000원까지도 갔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서도 1,800원짜리 종목이 4,800원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얘는 무슨 기업이냐면은 이제 통신 방송 장비 제조 기업인데 이제 5G 테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에서 5G에 관련주인데 통신 장비주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흐름들이 좋지 않았죠. 맨날 빠졌고 뭐 약했고 그랬는데 얘도 그렇게 뭐 계속 올라가진 않았어요. 아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봐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최근에 이슈 중에 10월 5일 날 자율주행 심야 택시 상용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택시 회사들이 지금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율주행 차로 뭐 교체를 해보려는 시도가 오는 것 같은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자율주행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조금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더 우측 상방으로의 흐름 다시 박스권 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오늘 에이다 레이드 종목에 이것도 편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한 4개 정도의 종목이 더 있는데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레이더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도 있어요.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리고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넥스트 칩. 그리고 대충 여기까지 딱 하다 끝날 것 같았어요. 넥스트 칩. 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자율주행차 섹터인데 그냥 요거 타고 움직여요. 요거 타고 움직이는 중인데 요즘이 아니고 최근 인공지능 AI 레이더 관련주들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자율주행차도 오늘 흐름들이 괜찮았고 그렇다면 넥스트 칩도 여기가 안 깨지는 선에서 이쪽 방이 움직일 텐데 근데 얘가 먼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움직이면서 얘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게 이제 궁금하면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간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넥스트 칩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이제 불기둥 AI 레이더 방송한 지 이제 많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은 또 우리 방송이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하고 소통도 하시고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님이 이번 주도 네 가지 종목을 말씀 못했는데 항상 월요일 방송 나가고 이제 네 가지 종목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나머지 종목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접근하신 분들은 또 한번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또 물어보시고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샵 0082번 불기둥 보내주시거나 QR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대비해가지고 또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안 할지 시장이 반등할지 안 할지 많이 많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 종목 그동안에 애먹였는데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